또 어느 정도 있다가 또 64년, 65년에 집중적으로 또 자본론 초안을 씁니다. 64년에서 65년 원고. 이 중에 과정의 결과들이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나름 마크스의 자본 프로젝트에서 또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형식적 보석과 실질적 보석이라는 개념 나중에 제가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게 여기서 잘 자세히 다뤄졌기 때문에 언급하고요. 그리고 67년에 자본론 1권이 나오고 그리고 85년, 94년 앵겔스가 주도해서 자본론 2권과 3권이 나옵니다. 저기 제가 얘기하다가 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전 수다쟁이입니다. 그래서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시면 혹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쉴때 됐으면 쉬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먼저 이 자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왜 우리 지금도 자본 읽어야 하나? 자본 그 1867년이면요. 자본론이 나온 해가 1867년이면 정약용 선생이 우리 책 내고 그럴 때예요. 1867년이 그런가? 정약용 선생이 아니구나. 정약용 선생은 이미 돌아가셨구나. 1800년 때 철종 때죠. 철종. 그러니까 그 당시 철종기에 나온 책, 이인직의 혈흔으로만 봐도 우리가 이게 이런 그런데 그보다 더 일찍 나온 텍스트거든요. 그거 지금 우리가 읽고는 거예요. 그걸 왜 지금 읽어야지? 이 질문은 굉장히 정당한 질문입니다. 자본론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 질문을 빼놓을 수 없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이거 만들었다고 할수 있는 거 혹시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직접 만든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만들었죠?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께 돼 있죠? 우리보다 철종 때로 가보죠. 철종 때 조선 사람한테 야, 네가 만든 것 중에서 네가 안 만든 거 혹은 말고 뭐가 너 그러니까 니네 집 가족 단위, 너희 경제 단위에서 만들지 않은 거 뭐가 있니? 이 질문 자체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필요한 거 자기가 만들었어야지, 뭘 또. 내가 만들지, 당연히. 내가 농사 짓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회에 살고 있고, 그 다른 사회를 막상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른 건데, 지금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회로부터 벗어나서 또 다른 새로운 사회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스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본주의 사회에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스가 분석이 봐야 됩니다. 막스가 분석이 잘못됐다면 비판해야 되니까. 그리고 잘 됐다면 그걸 길잡이로 삼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이 뭔지도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려면. 특히, 저기, 1989, 90년, 페레스트로이카 뭐 거치고 하면서 동구권이 무너졌어요. 91년. 현실 사회주의, 막스를 추종한다고 해서 현실 사회주의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망한 체계의 기본이 된 이론 뭐하러 공부하니? 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막스의 자본론 프로젝트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텍스트이긴 하지만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해야 할지에 대해서 쓴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밝힌 책이죠. 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막스의 분석의 타당성이 사라진 건 아니죠. 오히려 막스의 저 이론과 막스를 추종하는 실천이 사실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냈다. 서구에. 막스의 역할을 해서 이론도 내고 운동도 조직하니까. 비스마르크가 복지국가, 영국도 복지국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모델 이런 건 사실은 막스와 그 노동운동,
그리고 현실사회주의, 지금 망한 현실사회주의 실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막스의 이론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다?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강력하게 그런 경우를 이제 철학에서는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네거티브하게, 소극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분석을 위해서도 막스의 이론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바꾸는 데 일조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동구권이 무너진 뒤에 바로 우리가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즉 막스라는 저는 이론 실천 복합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막스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존재하던 이론 실천 복합체가 힘을 잃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주 야만적인 자본주의 실천이 다시 발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비정규직이란 말, 우리 젊었을 때 없던 말이잖아요. 비정규직은 뭡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월급 반 주는 거예요. 그 월급 반만 주면 누가 이익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더 야만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며칠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 공당의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줘야 된다. 마음껏 일할 자유. 일자리부터 주시죠. 그럼 마음껏 일할 테니까.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거 여러분 기가 막히진 그 얘기 아니에요? 마음껏 일할 자유.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마음껏 일할 자유를 줘야 된다고? 마음껏 착취할 자유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스는 더욱더 공부되고 막스라는 이론 실천 복합체가 힘을 얻지 않으면 신자유주의라고 대표되는 인류의 야만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본론을 읽고 계시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뵙지도 않았지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이런 곳에 와서 이야기를 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진수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막스를 철학을 전공했는데 귀국해가지고 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진보적인 공부를 한다는 사람도 만나면 그런 얘기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막스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러다가 공부 영향을 떠났기 때문에 잠시 또 막 제 스스로 그런 걸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러다가 작년에 최초로 중앙대에서 막스 그 탄생 200주년 탄생인가? 네, 200주년 기념으로 경철수거에 대해서 강연해달라고 했을 때 강연했고 오늘이 사실은 공개적으로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고 지금 힘이 펄펄 납니다.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행복합니다. 저만 행복하면 근데 문제가 크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행복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행복에 제가 혼자 겨워가지고 지 혼자 떠들어대서 여러분들이 불행해지면 안 되니까 문제가 있거나 제재하고 싶을 때는 제재해 주시고요. 자, 막스의 자본론 하면은 항상 나왔던 게 제 1장입니다. 제 1편, 막스 제 1편이 제 2판부터 제목 구조가 그렇게 바뀌는데 자본론 제 2판이. 1편이 목차를 한번 보죠. 1편이 목차부터 먼저 보고 나중에 보려고 했는데, 예.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 고맙습니다. 1편이 상품과 화폐예요. 그리고 제 1장이 상품장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 막스가 처음 1867년에 자본론 1권을 낼 때는 이런 구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읽고, 여러 사람들이 막스한테 야 너무 어렵다.
어? 헤겔 얘기가 많이 해요, 거기서, 막스가. 너무 철학적이야, 막스한테. 그래서 이거 이대로는 이해 못 하겠으니까 뭐 다른 수를 취해야 돼. 특히 이제 쿠겔만이라는 막스의 동료가 그 하노버의 의사인데 막스한테 강력하게 권고해서 막스가 제1권을 그 출판하기 전에 부랴부랴 그걸 좀 쉽게 정리해가지고 그걸 부록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그 부록을 하고 나중에 2판 낼 때 그 부록 내용을 제1장에다가 반영해가지고 이런 체제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상품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상품장이라고 하는 장이 처음부터 야 진짜 어려워. 그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상 어디 해결 엄청 쓴데 이런 이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상품장 하면 어렵기로 소문나고 막스가 자본론 읽어야 되는데 상품장 때문에 못 읽고 있어. 이런 이제 변명거리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막스가 표현을 어렵게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그러니까 어렵다는 소문을 일단 소문의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막스한테 막스의 책임도 있어요. 막 자기가 맨 처음에 얘가 방법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뭐 이러면서 해결 흉내를 냈거든요. 해결이 그러거든요. 해결이 그 정신현상학 쓰면서 자기의 서술 방법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스도 이제 그 막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서술 방법과 연구 방법은 달라야 한다 하면서 막스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걸 보면 이제 이 얘기입니다. 서술 방법, 이게 이제 자본론 2판, 그러니까 2판 후기, 그러니까 자기가 앞 제1장을 특히 많이 고치고 난 다음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에? 내가 왜 지금 너희들이 내 자본론, 특히 1장, 1편을 보고, 혹은 1편을, 상품과 화폐를 보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니들이 내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 에? 내 방법은 이런 거야 하고 이제 막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요, 문제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물론 서술 방법은, 즉 책을 쓸 때 어떻게 쓸지는 연구 방법하고 형식적으로는 구분이 돼야 된다. 내가 자본주의 사회를 연구할 때 쓰는 방법과 그렇게 연구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서술의 방법은 달라야 한다. 연구는 소재를 자세히 검토하고 그것의 각가지 발전 형태를 분석하여 그 내적 연관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적 연관. 이 내적 연관은 어떻게 찾아요? 사실 이것이 바로 변증법적, 변증법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태나 어떤 사물의 내적 연관을 파악하는 것. 이게 사실은 헤겔 변증법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증법 하면 정반합, 뭐, 정, 반합 이런 걸 변증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것도 변증법의 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변증법의 핵심은 뭐야? 라고 한다면 어떤 것의 내적 연관을 고찰하는 것이 변증법이다. 그런데 내적 연관을 고찰하고 하려고 보니까 그 내적 연관을 가진 것이 막 변해요. 가만히 안 있어. 어? 그거 거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적 연관을 보려고 하니까 그 내적 연관이 막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도 됐다가 그래서 정반합이라면 반도 됐다가 서로 막 둘이 서로 막 부딪히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뭐가 새로운 게 나타났다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변증법 하면 정반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변증법이 정반합이다 그래서 변증법적 방법은 정반합이야 정반합이야 어떤 사태를 난 정반합으로 봐야 돼. 그래봤자 변증법이 파악이 되느냐? 전혀 파악 안 되죠. 여러분, 변증법이 정반합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막스 입장 볼 때, 아, 이게 뭐지? 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변증법은 정반합을 포함하죠. 그러나 핵심은 어떤 것에, 어떤 사태 혹은 어떤 사물의 내적 연관을 파악하는 게 바로 변증법이다. 그러니까 막스는 연구할 때도 변증법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를 다 마친 데 비로소 자기가 내적 연관을 파악했으니까 이제 진짜
진짜 현실의 운동, 실제하는 운동이 뭔지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실제하는 운동을 제대로 그래서 서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연구할 때 온갖 시행착오 거친 걸 다 그대로 밝힐 필요가 없죠. 이제는 내적 연관에 맞게 서술해야 되겠죠. 근데 그 내적 연관은 변증법적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현실의 운동을 자기가 서술할 때 그 서술 방법은 변증법적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공부할 때는 이것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헷갈리기도 하다가 이제 완전히 파악해서 그 파악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서술하니까 완전히 뭔가 그 내용이 워낙 추상적이니까 완전히 얘가 막 만들어낸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데. 이게 바로 선험적 구성인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소재의 생생한 모습이 관념적으로 반영된다면, 즉 사람의 머릿속에 반영된다면 그 생생한 모습은 하나의 선험적 구성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선험적 구성이란 경험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된 거야. 자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 상품이 이런 식으로 가치가 하면서 막 그 운동 그 막서 서술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현실은 이러지 않은 것 같은데 현실의 가치가 어디 있어? 보이는 건 물건뿐인데 상품뿐인데 이 막서 이거 선험 그러니까 선험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막 써놓은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 당시 변증법 하면 헤겔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헤겔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내 변증법적 방법은. 헤겔 언급한 게 사실은 실수입니다. 헤겔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거든. 근데 헤겔이 그 당시에는 1800년대, 20년대 말, 20년부터 한 1870년대까지 전 세계 헤겔 철학이 유행합니다. 미국에서 유학 와요. 독일로 헤겔 공부하려고. 영국도 헤겔 철학이 사로잡습니다. 전 세계 헤겔 철학이 휩쓸거든요. 그러니까 헤겔은 근데 어려워. 그런데 마크스가 여기서 헤겔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다는 인상을 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마크스는 헤겔하고 자기하고는 정반대다. 헤겔은 신비화되어 있는데 나는 신비화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증법은 헤겔한테서도 배울 수 있는데 헤겔은 신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비화된 외피 속에 들어있는 그 알맹이만 살짝 꺼내서 그것만 취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도움 안 돼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왜 이제 독일에서 변증법이 유행했냐면 헤겔을 가지고 독일 현실을 정당화하는데 쓰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헤겔 철학이. 그러니까 헤겔 철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철학이 그렇듯이. 막스주의 철학도 현실을 정당화하는데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것들을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게도 만들기 때문에 헤겔 철학이, 헤겔의 변증법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변증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합리적인 형태의 변증법은 부르주아들과 그들의 이론을 대변하는 자들에게 분노와 공포의 대상인데 왜냐하면 변증법은 현존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함께 이게 정의죠. 그것의 부정과 반이죠. 그것의 필연적인 몰락. 이건 몰락이라는 이해를 함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즉 운동의 측면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생성된 모든 형태를 운동의 흐름 속에서 즉 그것이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파악한다. 그러니까 자기 시스템이 이상적인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소멸할 거라고?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거죠. 그래서 변증법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주눅들지 않고 본질적으로 비판적이며 혁명적이다. 그래서 변증법 싫어한다.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변증법. 근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비판적이고 혁명적인 이 변증법을 내가 써서 여러분들한테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밝힌 거니까 너무 변증법 했다고 탓하지 말아라 이런 변명도 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 저 그럼 어디에서 인용입니까? 아, 이게 자본론 제2판.
그러니까 자본론 제1권 제2판의 후기. 그러니까 책을 내고 서문이 있었잖아요. 말고 2판을 낼 때는 마크스가 뒤에다가 글을 붙였어요. 네, 후기에 나온 말입니다. 자본론 제1권 후기. 네, 책에 앞에 있습니다. 1권. 선생님 책 번역하신 책에. 자, 그러면 자본의 서술 방법이 뭐냐? 네, 마크스의 표현을 빌면 이래요. 개별에서 일반으로 상승. 이게 바로 1859년 아까 마크스 최초로 정치경제학 비판을 체계적으로 낸 책이 정치경 비판을 위하여라고 그랬는데 그 서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개별에서 일반 개별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상승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1859년에 나온 책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책을 준비하면서 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룬트리세라는 그 원고인데 이 그룬트리세를 쓰기 전에 마크스가 자기 정치경제학 비판 작업에 그 서문을 하나를 기초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그룬트리세에 대한 서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서문에서 마크스가 서문의 3장에서 정치경제학의 방법, 비판의 방법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장을 방법장이라고 부르는데, 방법론장. 그 방법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제 올바른 방법은 추상에서 구체로 상승하는 거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추상에서 구체로 상승한단 말을, 그런데 싹 빼, 원래 이제 책을 낼 때는 요 말을 안 쓰고, 1857년에 쓴 말입니다. 추상에서 구체로 상승한다. 서술 방법이. 그리고 그 말을 안 쓰고 1859년은 개별에서 일반으로 상승한다고 씁니다. 그 텍스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기 나눠준 텍스트에 들어있어요. 그걸 제가 시간 절약하려고 그걸 안 읽는데요. 그거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마크스의 방법은, 변증법적 방법은 그래서 개별에서 일반으로 혹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밝히지 않았지만 추상에서 구체로 올라가는 것이다. 아, 라는 게 마크스의 방법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사실은 다 헷갈려요. 마크스는 개별에서 일반의 상승은 연구 방법이 아닌가요? 네? 연구 방법이에요. 아니 아니 이거 아니요. 서술 방법입니다. 이거로. 내 독자는 근데 구체 그게 구체에서 추상으로 상승 아닌가요? 아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 그렇죠. 구체 개념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마크스는 구체 개념을 전혀 그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혼돈이 생기는 겁니다. 마크스는 철학적 개념으로서 구체를 써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반과 잠깐만요. 개별과 일반, 추상과 구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크스가 쓴 용어가 무슨 뜻인지 예. 지금 예. 연구 방법과 좀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요. 아 근데 사실은 마크스가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연구 방법이 이걸 서술 방법이 연구 방법이에요. 근데 연구 방법에서는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의 특성상 이리 갔다가 자기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변증법적으로 사고를 해야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서술 방법과 연구 방법이 사실은 진정한 연구 방법이랑은 다를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크스가 연구 방법과 서술 방법을 구분한 이유는 연구할 때는 반드시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대상보다는 마크스가 구체적인 것이라고 부른 것보다는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실험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혹은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위해서 작업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방법과 서술 방법을 구분하는데 그게 사실은 오히려 더 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크스가 개별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의 상승 혹은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의 상승 이란 말로 하고자 한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